총 상금 6,600만 달러를 넣고 144명의 선수들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진검 승부를 펼칩니다. 대회가 열리는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는 오늘부터 출전 선수들이 연습 라운딩을 돌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PGA 투어 2012 노던 트러스트 오픈에는 8명의 한인 선수들도 출전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몸 상태도 이제 시차도 이제 다 됐고요. 또 이곳은 또 워낙 제가 좋아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항상 오면 기분 좋고 또 이제 LA에 있는 많은 팬들도 올 거라 기대감에 많이 부풀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케빈 나와 앤소니 김 등 유명 한인 선수들을 비롯해 지난 99년도 챔피언 어니엘스, 지난해 챔피언 애덤 베들레이 등도 모습을 보일 예정입니다. 작년에 아쉽게도 우승을 못해서 3등을 했는데 올해 지금 컨디션도 좋고요. 지금 2주 연속 5등해서 필드 좋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승 목표로 좀 좋은 성적을 해서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골프장에는 시민들도 나와 평소 TV에서만 보던 선수들의 연습 광경을 직접 지켜보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일 프로암 대회를 치르고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노던 트러스트 대회의 우승자에게는 118만 8천 달러의 상금이 돌아갑니다. 좋은 생각을 하죠. 잘 됐을 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기술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욕심은 금물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 목요일 첫 라운드에 최경주 선수는 아침 7시 16분에 케빈 나와 앤소니 김 선수는 같은 조로 아침 7시 37분에 각각 티오프합니다. 김경태 선수는 새벽 6시 45분으로 한인 선수들 가운데 가장 먼저 경기를 시작하며 양용훈 선수는 오후 12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경기 당일 입장권은 $30씩으로 노던 트러스트 오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빈 나입니다. 이번 주 LA 리비에라에서 노던 트러스트 샵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